안녕하세요. 슬기롭다 유튜브의 도시촌놈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. 최근에 부화된 녀석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서 산란을 시작한 녀석들에게 필요한 용품을 만들어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미니 메추리는 평균적으로 부화된 지 50일이 지나면 이렇게 작은 초란을 낳기 시작하고 어미가 될 몸과 마음의 준비가 끝나면 자신의 이세를 보기 위해 본능적으로 포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. 하지만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미니 메추리 둥지는 앞이 훤하게 뚫려 있어 포란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자연부화를 쉽게 포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녀석들이 마음 놓고 안정감 있게 자연부화에 도전할 수 있는 알통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알통은 녀석들의 자연부화를 돕기 위해서도 만들어졌지만 집사로서 자연부화로 인한 개체수 증가가 부담스러울 때 이렇게 포란방지 바닥면을 껴주면 알통 아래 공간에 알들이 모여 포란을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알통에 녀석들이 잘 적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육장에 알통을 들여다놓고 한동안 지켜봤는데요. 입구에 접근한 손가락마저 쪼아버리는 것을 보니 알통 안에서 꽤나 눈에 뵈는 게 없고 안정감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앞으로 슬기롭다 유튜브에서는 미니 메추리 녀석들의 에피소드뿐 아니라 녀석들에게 필요한 용품도 직접 만들어 소개해 볼 생각인데 다음에는 지긋지긋한 녀석들의 똥과의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육장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과연 이 도시촌놈은 녀석들과의 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